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흥상입니다. 여기는 KT 온 식당이라고 1초에 1.98원 하는 식당인데요. 홍대에서 시즌1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 시즌2 대학로에 열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. 제가 시즌1 때는 다이어트 기간 중이라서 못 왔었는데 이번에 진짜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. 들어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5시에 오픈을 하는데 지금 6시입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들었는 결과 한 5시 30분쯤에 여기 직원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. 지금부터 기다리시는 건 자유인데 못 드시고 가실 수 있다고. 그러니까 드시려면 제가 여기 4시에 왔었거든요. 4시부터 이미 줄이 엄청 서 있었거든요. 적어도 드시려면 4시에는 오셔야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안정적으로. 이렇게 1층에 케이크인데 케이크는 1층밖에 없어서 2층 가시는 분들은 하나 들고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. 예, 못 먹는다고. 온 식당에 대해서 기본 설명 한번 드릴게요. 넵. 저희 온 식당은 낮에는 디저트 카페로 운영되고 저녁에는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어요. 넵. 현재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고요. 넵. 저녁에는 이제 1인당 1스테이크 기본 접시로 나가고 있고요. 넵. 매 요일별로 다른 국가별 사이드 메뉴를 만나볼 수 있어요. 넵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만요리 준비되어 있고요. KT 해외 로밍 요금은 1초에 1.98원으로 최대 1시간 동안 이용 가능하시고요. 온다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에서 50% 할인된 가격으로 넵. 나가고 있으니까 다음에도 꼭 한번 들려주세요. 넵. 하시면 이제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드릴게요. 네. 식사 다 하시면 스타트 버튼 누르고 결제할 때 직원분에게 설문지랑 함께 갖다 주시면 돼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. 예, 굉장히 스탑워치 있으니까 폭파할 때 느낌 살짝 나네요. 자, 일단은 먹어볼게요, 여러분들. 이게 치킨이에요. 예. 네. 치킨인데. 맛있습니다. 맛있는데 조금 차갑긴 하네요.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고 워낙 많은 손님들 이용하니까 그런 거는 좀 막말로 이 가격에 먹는데 이게 막 엄청 따뜻하고 막 그러면은 사실 그 레스토랑이죠, 레스토랑. 그리고 요거는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. 음료도 막 먹을 수 있다던데. 벌써 2분 지났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빵 같은 거 같네요. 빵. 패스추리. 이거 맛있다, 패스추리. 여기다 고기. 이번에 나온 건 고기예요, 여러분들. 고기, 돼지고기. 수육 같은 거 같은데? 고기도 맛있어. 이거는 딤섬인 거 같네, 만두. 만두네. 근데 이건 약간 간장 없으니까 좀 밍숭맹숭하긴 하네. 자, 여러분들 이거 그 이제 볶음밥이거든요. 이거 맛있다. 맛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만둣국 같은 거네요.
만둣국 같은 거. 아 근데 이거는 향신료 맛이 좀 강하네. 응. 스테이크 여기다 놔드릴게요. 네, 맛있게 드세요. 야, 이거는 근데 한 개밖에 못 먹어요? 네, 1인당 한 접시예요. 야, 이거는 1인당 한 개로 여러분들. 요게 메인 디시인데 요거는 무한 리필 아니에요. 일단은 바로 나와서 따뜻한데? 차갑다 그러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바로 나와서 따뜻한가 봐요. 맛있어. 근데 이것만 먹어도 근데 여기는 가격 가성비는 따라질 게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전에 기부하는 데라서. 무조건 맛있도가 아니라 제가 이거 스테이크 먹는데 10초밖에 안 걸렸잖아요. 20원이야 이거 방금 먹은 거 10초 컷. 예? 그러면 20원이면 이 정도는 맛있지. 안 그래요, 여러분들? 이거는 뭐지? 한약 맛 나는데? 근데 결지가동을 생각하여 잔반은 최소화해 주세요. 오케이. 좀 이상하긴 한데 먹을게요. 내 입에 안 맞긴 한데. 방울토마토 꽃다리까지 다 먹어버릴게요. 아 지금 9분이나 지났어. 9분이면 얼마야? 요건 소세지 빵. 다 먹었나? 일단 종류별로 뭐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것만 돌아다니는 느낌이긴 해요, 여러분들. 일단은 삼치킨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일 맛있었던 거. 예, 삼치킨 가겠습니다, 일단. 1층이 먹을 게 다양하고 많다고? 2층도 다양하고 많지 않을까? 아 라면이랑 케이크 1층에 있어? 그럼 1층 한번 갔다 와야겠네. 여기는 일단 지금 보이는 것만 보여요. 1층 한번 갔다 오자, 여러분들. 여기는 이제 다 계속 비슷한 것 같고 풀떼기 낸 건 나중에 먹는 거고 1층을 갔다 올게요. 와. 이게 아 내가 먹은 게 아까 완탕이구나. 만두도 있고. 빠통 시크레? 빠통 시크레? 그리고 과일 타르트. 아 결국엔 라면이 남는 건가? 아 그럼 라면 일단 세 개 다는 오바고 제가 이거 안 먹어봤거든요. 미역국 라면 이거 들고 왔다. 뭐야 이거 색깔.
시즌1에는 커피자가 있고 이번에는 그건가 봐요. 스테이크 메인 시그니처가. 자, 여러분들 1층에 갔다 왔거든요. 1층에는 이렇게 라면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, 2층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먹으면 되고요. 1층에서는 그 뷔페식으로 예, 퍼먹는 거고.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 라면 물 끓는 동안 요거 이제 또 아기자기하네요. 타르트? 뭐야 이거? 맛있노? 이거 설마 금가루인가요? 뭐 금가루 뿌려져 있노? 이 타산이 안 맞을 텐데. 왜? 타르트 근데 맛있다. 젓가락이 없네요. 그건 좀 애반 것 같습니다. 미역국인데 약간 이거 스파게티처럼 먹어야 되네. 와, 근데 이거 진짜 미역국 맛 나네. 제가 이 라면 처음 먹어보거든요. 제가 이거 신제품 나왔을 때 다이어트 기간이라서 못 먹었었거든요. 아, 젓가락이 없는 게 좀 아쉬워. 그리고 이제 디저트 먹을게요. 아, 이거 다이어트 할 때 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샐러드 좀 안 땡기는데 먹어볼게요. 기본 드레싱 연하게 돼 있네. 어느 게 맛있냐고요? 스테이크랑 치킨. 그리고 디저트로 케이크 하나 먹을게요. 이런 포크 있는데 상남자는 이런 포크 안 씁니다. 아시죠 여러분들? 자, 여러분들 여기 스프라이트, 네, 사이다죠. 이것도 공짜입니다. 어? 30분까지 20여 초밖에 안 남았습니다. 원샷 때리고 딱 30분 딱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 온식당이라고 어찌 보면 KT에서 어찌 보면 뭐 기부, 그러니까 거의 자선사업 하시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.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싼데 스테이크라든지 고기라든지 엄청 고퀄리티라든지 막 신선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왜냐면 미리미리 만들어서 회전을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질은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다양한 메뉴를 저렴하게 그냥 한 끼 그냥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치고 빠지는 매장이거든요. 그걸 뭐라 그러더라? 히트앤런? 아무튼 무슨 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. 예, 치고 빠지는 매장이라서 12월 10 며칠까지 밖에 안 해요. 그냥 친구들이랑 추억팔이로 한번 먹어볼만 하지 않나 싶고요.
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어찌 보면 그리고 되게 대접받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. 그리고 저는 딱 30분 먹었습니다. 왜냐면은 밖에 5시에 오신 분들도 못 드시고 가실 수도 있을 정도로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너무 오래 먹으면 민폐인 것 같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 뿅! 감사합니다. 네, 얼마예요? 20분 나오셨어요? 한 분이신가요? 아, 29분 아니라 30분으로 해주십시오. 아, 네, 네, 또 29분 하면 너무 정 없으니까요. 아, 알겠습니다. 예, 한 명입니다. 네. 예. 현금 5,000원. 즐거우셨습니까? 저희가? 네. 어, 예. 이게 원래 저희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케이크예요. 네. 케이크랑, 그 다음에 이거 쇼콜라 브라운이도 SNS 이벤트 참여하면 드리는 건데. 아, 진짜요? 같이 챙겨드릴게요. 그리고 어... 이건 서울리드 자유용권이거든요. 이게 근데 다 여자친구만 있으면 좋은 것들인데. 저한테는 네, 그냥 쏘쏘한 거네요.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라도. 네. 아, 네. 어떠세요? 나 요거는 또 예, 카톡을 잘 안 써서. 아, 그러세요? 이거는 네. 저희가 로봇 아, 예. 커피, 네, 카페 무료 쿠폰인데 이건 어떠세요? 요거는 저기서 쓸 수 있는 건가요? 아니요, 이거는 저 기계가 설치된 지점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하지. 여기서도 쓸 수 있나요? 네, 당연하죠. 아, 예. 그러면 네, 요거 여자친구 생겨서 같이 가시죠. 여자친구 생겨서 같이 가라고 한 장 더 주시네요. 아, 자유롭고. 예, 네, 감사합니다. 훈훈해지네요. 예. 네. 여자친구 없다고 하니까 쿠폰이 계속 나오네? 좀 약간 동정표인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넵. 어, 이거 여기서 써볼게요, 여러분들. 쿠폰 받았는 거. 비트 어플. 네, 비트 커피라고 한 마시고요. 네네. 혹시 메뉴 어떤 거 드시겠어요? 메뉴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, 대짜. 아메리카노? 네. 아 이거 싱글 말고 더블요. 더블 그래요? 네네. 더블이 두 배로 큰 거 아닌가요? 더블이 그 가루가 그. 아 가루가 두 배예요. 어쨌든 많이 먹는 거죠. 네, 네. 그거 네 그걸로 주세요. 아 이렇게 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. 아 이렇게 이게 무인 시스템으로 네네. 1분 정도 걸린다고요. 네네. 1분이 지나면 제 보유 번호 같아요. 제 건가요 혹시? 네 지금 만드신 어. 야, 알파고네? 와,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. 절도 넘치네요. 오. 오, 위에서 막 이거 눌러요, 자기가. 손으로 눌렀어요, 저기. 화면. 주문하셨네? 네. 얼마 정도 걸렸나요? 네, 2분 정도. 나왔다. 그때 입력하신 거. 어 근데 얘가 왜 안 갖다 주나요? 좀 기다려야 되나요? 제가 한 방울까지도 제가 아 한 방울까지도 아 지어 짜내서 주는 거네요. 오 오 최첨단 시스템 아이가 네네 이제 이걸 입력해 주신대요. 337 3 3 7 6 오 이렇게 하면은 주문 번호 됐다고 하고 얘가 이제 들어서 아 이거 이렇게 번호를 안 누르면은 네. 이까지만 보여주고 니꺼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다시 갖고 가나 보네요. 오 주문 네. 네, 헷갈릴 수 있어요. 네네 네 와 와 네.